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책이 보여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이 책들이 한 100권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ORT북이죠. 이런 ORT북 공부해봐야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번에 내가 영상을 올렸었죠. 규칙이 없는 ORT북은 아이들한테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말고도 책이 한 100권은 안 되더라도 뭐 50권 더 이상 더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브릭스 책이든가, 그 다음에 뭐 문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함께 한번 어떤 식으로 아이는 이걸 공부하면 효과가 있게 느끼는지 한번 해보도록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여기 선생님 오기 전에 이거 공부했던 책이야? 네, 다요. 다 이거? 네. 와, 이거 어디 한번 봐볼까? 어떻게 공부를 했? 아, 다 해놨다. 당연하죠. 다 했어. 선생님이랑 한 번씩 차근차근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다한 거야 이거? 네, 당연하죠. 다 했구나. 한글로 차근차근 몽땅 했습니다. 와, 아따 책 많네. 이렇게 리딩도 이렇게. 근데 리딩 그 안에도 이렇게 했나 봐볼까? 다 했다 하기라니. 봤어? 어? 근데 이런 거 하면 영어가 느냐? 쉬워요? 응? 단어만 좀 남겨도 되겠어. 단어만 좀 암기되지? 그리고 독해 실력 같은 건안 늘어. 이거 해봐야. 응? 문법이. 이런 거 하면 잘 해놨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영어 늘어 안 늘어? 응? 별로 변화가 없었던 것 별로 변화가 없었죠. 열심히 하구나. 응?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네. 응? 같아요. 여기는 다 붙었어요. 하자 끊어버려가지고. 야, 다 제가 책뭐현 봤던 주민이 모든 걸 가능했어요. 다 했네. 이건 야, 이런 문법책. 근데 이렇게 저런 많은 책을 지금 영어 책본게 100권이 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딱 해석하라고 했을 때 이거 해석했었어 못 했었어? 뭐 됐죠? 못 했잖아. 이제 그거 네가 책임. 나오고 딱 이제 딱한지두달 됐지, 두 달? 네. 두달 동안 공부한 책. 네가지. 두달 동안, 어디, 두달 동안 얼마나 또 했는가 봐봐. 이거는 프린트로 했었지, 책 주문해갖고 오기 전에. 네. 여기까지는 프린트로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빗줄이 있는 건 선생님하고 말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쓴건 숙제로 한 거고, 와, 더 많이 했다. 부정사 문법까지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쓰기만 해도 이렇게 느는데, 이렇게 거의 다 끝났네, 이제. 이렇게 남았으니까. 지금 공부한 이 친구는 4학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ORT나 뭐 이것저것 문법 공부 열심히 해도 아이가 실력이 안 느니까, 어머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랑 함께 2개월 공부했습니다. 뭐 다른 거안 했어요. 제가 써놓은 이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만 딱 2개월 공부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했습니다. 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쪽 이 기초구문독해만 해도 중3 교과서 뭐 관계대명사, 뭐 준동사, 투부정사, ing, 분사구문, 동명사 아이들이 이게 동명사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다 해석을 잘한다고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무조건 할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렸었죠. 자, 2개월 수업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으는 것은 많은 동전을 오래되고 희귀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습관이다. 잘했어, 2번. 와라, 우리의 교회도 그 소녀와 함께 4시에 믿는 신을. 3번.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을 수 있다. 얻는 것만큼 좋은 성적을 학교에서. 금방 3번 ING로 시작했잖아. 근데 잠깐 애 멈칫했어. 못 보려고. 잠깐 멈칫하던데. 혹시나 콤마 있을 때. 그렇죠. 야, 잘했어. 4번 갑시다. 충고하지 마라. 나에게 공부하는 것을 수학을 매일 교실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도우는 것을 나와 내
3자 중한 명이요. 네, 한 명을이? 한 명. 잘했어. 5번 갑시다. 써라. 그 배우에게 서울에 있는 많은 편지들 이틀마다. 잘했어. 6번 갑시다. 마시는 것은? 물한 잔을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손에 좋다 건강. 잘했어. 7번 갑시다. 허락하는 것은 그 소년을 그 소녀 중한 명에게 묻는 것을 아니, 거짓말하다. 거짓말 하는 것을 그 선생님에게 이거 우리가 존경하는 나쁠 것이다. 잘했어. 7번 한번 더 하자. 틀린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잘했어. 근데 깔끔하지가 않아서. 허락하는 것은 그 소년이나 그 소녀 중한 명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선생님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나쁠 것이다. 잘했어. 8번 갑시다. 내 엄마는 요리하는 혼자서 시키지 않다 나에게 가는 것을 그 콘서트를 가는. 자, 선생님이 그랬잖아. 돈 애프터 많이 헷갈린다고 했잖아. 돈 애프터 무슨 뜻이야? 응, 하면 안 된다. 뭔말 필요가 없다지. 아, 잠깐만, 뭔말 필요가 없다구나. 그렇지. 8번 다시 갑시다. 시작. 네? 8번. 내 엄마는 요리하는 혼자서 시키지 않았다? 아, 시킬 필요가 없다. 시킬 필요가 없다. 나에게 가는 것을 그 콘서트에 가는. 잘했어. 9번. 내 선생님은 항상 그의 최선을 다하는 원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이틀마다. 10번 갑시다. 그는 그의 최선, 아니, 잠깐만. 그는 그의 최선을 다했다. 씻으면서 그 차를 만든 일본에서 일주일에 세 번. 자, 이제 ing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가르쳤잖아. 이제 시제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제 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is ing 뭐뭐 하고 있다. 그렇죠. 10번 해석 다시 할까요? 그는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씻으면서 그의 차를 재팬에서 일본에서 만든 하루에 세 번. 잘했어. 일주일에 세 번. 11번. 그는 보았다 TV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한 시간 동안 매일 밤. 잘했어. 12번. 어렵다. 12번. 그 의사가 그 병원에 있는 봤을 때그 환자가 담배 하는 것을 병원의 복도에서 그렇지. 그는 소리쳤다 그녀에게. 잘했어. 아주 잘했어. 쉽지 않다 푸는 것은 이 문제를 보이는 매우 어렵게 이분 안에 너는 아니 펄리 뭐죠? 먼. 얼마나 먼지 그 은행으로부터 그 사무실까지 잘했어, 3번. 매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어를 너가 시도할 때 직업을 가질 때 시도할 때뭘 네가 시도하죠? 직업을 가지는 것을 시도할 때 한국에서 그렇지, 4번. 달리기 위해 강을 따라서 매일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는 게더 좋아졌다. 헤드베러 무슨 뜻이야? 아, 일찍 일어나는 게더 낫다. 그렇죠. 다음. 보는 것은 많은 영화를 미국에서 만든 일주일에 세번 만든다. 나를 기쁘게 6번. 보기 위해 ING로 시작했는데 왜 아, 보기 위해야? 봐서 많은 영화를 일주일에 세번 진영은 지영이는 됐다 기쁘게. 7번. 그의 엄마는 교실 앞에 있는 시드는 시키면 안 된다. 그에게 읽는 것을 책을 보이는 유용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아, 관계대명사 해석 완전 잘한다. 머리에 딱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관계대명사가. 8번. 그래서 오늘 투자하는 것이다. 그 환자를 병원을 고통받는 빨리 나는 생각한다. 그의 소문은 취하는 것이라고 그 환자를 빨리 10번. 나는 생각한다. 그의 소원이나 그녀의 소원은 취하는 것이라고 그 환자를 빨리 11번. 너는 설명할 수 있니? 우리에게 누가 도착했었는지 그 공항에 어제 나이스. 12번. 그 과학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원한다. 인바이트가 뭐죠? 초대하다. 초대하는 것을 그 선생님을, 아, 그 교수를
돈은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아, many time이다. s가 이쪽은 번이야. 시간이 아니라. 아, 많은 여러 번이지, 여러 여러 번. 번 여러 번 12번 한번더 하자. 네. 그 과학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원한다 초대하는 것을 그 교수들 돈은 우리를 여러 번. 잘했어. 야, 문법 없이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데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믿어야지.